토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남우 회장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, 회장님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또 포럼 열심히 또 살폈더니요, 뭐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있어서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데, 아니 이마트 주가가 맥을 못 쳐요. 저도 오늘 아까 아침에 찾아봤더니 주가 계속 약세를 보이더라고요. 역대 최저가 수준을 계속 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할 때 논평을 내셨거든요.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이유는 며칠 전에 취임 100일이었어요. 물론 아, 그런가요? 3개월은 좀 짧기는 하지만 이 현 시점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회장님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저희는 이제 그 올해 제가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인 주가 흐름도 봐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재무 구조가 많이 악화된 기업은 우리가 시가총액, 시장에서 보는 이 회사의 가치 시가총액과 이 회사의 총차익금, 그러니까 이제 금융 부채를 비교를 해요. 근데 네. 이제 시가총액이 주가가 최근에 더 하락해서 1조 6천억쯤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이마트도 1조 6천억, 신세계도 1조 6천억이에요. 근데 뭐 공교로 온 거고. 근데 시총이 1조 6천억인데 이자 지급성 총 부채가 10조 원을 훨씬 넘습니다. 그러니까 한 8배, 9배 되는데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이 정도 되면 보통 거의 부실 채권에 가까울 정도로 그 신용 리스크를 걱정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정용진 회장이 그러니까 회장 취임을 하고 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좋습니다. 하지만 책임 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논평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사내 이사 취임을 안 했어요. 맞아요. 그다음에 그렇죠. 이사회에 합류도 안 하고 그래서 과연 그게 책임 경영인지 이제 그런 지적을 하려고 논평을 썼는데 지금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문제는 단기적인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현금 흐름, 그다음에 그 재무 건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되는 자산부터 먼저 매각을 해서 빚을 갚아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만만치 않다.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번에는요. 제가 오늘 여러분 건드리게 될 것 같은데 SK그룹 얘기해 볼 건데 21년에 그 파이낸셜 스토리 얘기하면서 시총 140조 원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이례적이었던 게 뭐 주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었단 말이죠. 근데 현재의 이 가치나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 현 시점에서 어떨까요? 그 SK그룹이 나름대로 뭐 거버넌스를 최채원 회장이 강조하고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변화인데 이제 저희가 보기엔 약간 나이브한 면도 있어요. 파이낸셜 스토리가 결국 경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건 경영진의 몫이고 예. 물론 그 계획도 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되죠. 하지만 주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주가는 CEO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되돌려 보면 2021년에 그 당시에 이제 4년 후인 2025년 목표를 시총 기준으로 140조 원 그다음에 그게 주가로 환산하면 200만 원쯤 됩니다.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10만 원 초반대였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그 뭐 지분 경쟁이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18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도 시가총액이 한 13조 원밖에 안 돼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실제 140조 원의 시총이라는 것은 4년 동안 매년 주가가 54%가 올라야 되는 건데 어떤 근거로 그거가 나왔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 산정을 한 근거가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4년 동안 복리로 이제 올라가면 54%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CEO는 원래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뭐 우리가 팀쿡이나 젠슨 황이 자기 회사 주가는 얘기 안 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이 조금 경영 수업이 좀 부족하다. 예. 그 포럼에서 SK 제대로 가치 평가 위한다면 자사주 전량 소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. 근데 자사주 소각한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부족한 수준인가요?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돼요? 여기도 이제 작년인가 네. 이제 3년 계획으로 매년 조금씩 소각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밝혔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회사 전체 상장 주식 수 중에 25%를
자사주를 들고 있어요. 근데 이것은 이제 소각 의지를 밝히지도 않았고, 25%라는 건 대단한 거죠.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들어가서 그만큼 지분을 산 것인데, 소각을 안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을 시장이 할 수 있는. 근데 실제 25%를 소각하면 나의 지분율이 33%가 늘어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주당순이익이나 주당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100으로 나눈 것을 75로 나누니까 25만큼 줄어드니까 나의 상대적인 지분가치가 33% 늘어나니까 단순히 33% 늘어나는 것 플러스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시장에 신뢰가 생기면서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리웨이팅이 돼요. 그러면 뭐 50%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. 그래서 오히려 뭐 경영권을 걱정을 한다거나 하여간 어쨌든 간에 펀드멘털한 측면에 있어서는 자사주는 모든 주주의 돈이 들어가서 지분을 산 것인데 그것을 소각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. 그래서 당연히 소각해야 된다고 이제 저희는 주장을 했고 그 네.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 네. 최근 계속 상승하던 SK가 오늘은 주가 뭐 한 4%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사 리스크로 움직임을 많이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다시 얘기 나오는 게 예전에 뭐 쏘버린 것도 있고 건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슈로 뭐 경영권 재편, 지배구조 재편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? 그거는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실제 그 지배주주의 뭐 지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번에 이제 노소영 관장하고 재산 분할이 된다면 그건 네. if입니다. 이제 가정인데 그러면 이제 지분율이 더 줄어들 것이고. 기본적으로 회사가 되게 저평가됐거든요. 네. PBR 기준으로 봐도 0.5배 미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같은 거를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% 들고 있는데 소각을 안 한 것 같은 거는 회사를 주가를 계속 저평가시키는 그런 요인이에요. 그래서 뭐 어떠한 펀드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국내나 해외에 이러한 그 이슈에 같이 동참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신통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걱정돼서 여쭤보겠습니다. 그 참여 계획 밝힌 곳이 네 곳인데 일단 두 곳 정도는 그냥 예비 공시예요. 하반기쯤에 하겠다. 근데 이제 뭐 세제 지원에서 조금 더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더 이렇게 따라붙을 기업들이 많아질까요? 저는 10대 기업들 다 발표한다고 생각해요. 물론 한두 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뭐 50대 기업 중에 80, 90%는 발표한다고 보고 많은 기업들이 저나 저희 포럼을 연락을 해와서 고민을 하고 오늘 아침도 상장사 기준 시가총액 한 12건 회사 담당 임원하고도 통화를 했어요.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래서 일부 기업은 이미 이사회에서 5월에 그때 5월 초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사회한테 보고를 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. 그래서 여름에 이제 실무자들이 고민을 해서 경영진과 어느 정도 확장을 하면 8월, 9월에 그 이사회에 이제 최종 그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칠 텐데 아마 3분기 후반부나 4분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표가 될 거고 실제 이제 지배주주가 없는데 저항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융지주사 예. 포스코 뭐 KTNG, KT 이런 데가 먼저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이게 수종 공시 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한 번에 이제 좀 제대로 된 안을 내려고 좀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걸까요? 그 저희 포럼이 그때 네. 처음 자신 있게 발표한 키움 증권한테 시약점을 줬거든요. 네. 그래서 시약점을 줬다는 건 뭔가 좀 부족한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 자본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중요하고 자본 비용은 결국 그 자기 회사의 주가 밸류에이션하고 직결되는 요인이거든요. 다른 네. 것은 이사회를 거쳤는지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게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자본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하고 이제 그 정부가 밝혔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빠졌으니까 실제 뭐 B약점도 주기가 되게 어려웠죠. 그래서 많은 그 큰 기업들이
이제 발표를 하면 저희 포럼은 거기에 대해서 학점을 부여할 겁니다. 잘한 데는 좋은 학점을 주고 못한 데는 이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D 학점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기업 거버넌스 제일 잘 아시는 회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팁을 짚어주셨네요. 기업들이 잘 참고하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요, 금투세도요. 지금 22대 국회 개원을 했는데 이거 뭐 정부에서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서 폐지한다 이렇게 해도 이쪽이 너무 세서요. 이거 어떻게 해요? 저희 그 포럼이 그 4월 달에 밸류업 관련된 10대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랭킹을 매겨서 발표를 했는데 10대 과제 중에 7개가 국회를 그 문턱을 건너야 돼요. 그만큼 이 정치권의 협조가 되게 절실한데 예. 이제 금수대도 이제 그런 차원이죠. 근데 이제 액면 그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처리를 안 하고 약간 정치적인 관점에서 항상 해석을 하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 대비 주식은 시세 차익의 세금도 지금 일반 투자가는 없고 그러니까 세금을 좀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.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 주식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. 그러니까 10년을 놓고 보면 배당 수익률이 한 2%, 예.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2, 3%밖에 안 됩니다. 그걸 두 개 더해도 4, 5%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세금을 추가로 매긴다는 것은 진짜 주식 투자의 메리트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제 생각에 밸류업을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서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얘기를 하는 게 맞다. 지금은 이제 너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주가가 저평가되고 그동안 장기 투자한 분들은 네. 이익을 별로 못 내셨어요.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은 금투세를 도입하시기는 아니다라고 저희 포럼은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간밤에 테슬라가 한 5%대 상승세 보였거든요. 오늘 우리 시장까지도 이끌어와줘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최근에 그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 재승인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고 테슬라 짚어주세요. 짧게.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죠. 전기차로서의 매력과 그게 이제 지금의 펀드멘털 가치고 미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율주행, 로보택시, AI 이런 가치인데 네. 실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전기차로서의 가치는 한 $150에서 한 $200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제 지금 그것이 주가를 움직이는 건데 결국 미래에 주가가 $200를 뚫고 가려면 AI, 로보택시 자율주행의 그 가치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 인력 구성이나 여러 면의 전략에서 보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AI를 제일 잘 구현하는 그리고 좋은 전문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. 특히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런 거를 캡처하는 능력 같은 거는 되게 그 비전 같은 건 되게 뛰어나거든요. 거의 독보적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장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 full self-driving, 그 완전 자율주행에 네. 관한 일부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저는 뭐 100%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의 어떤 그 뭐 움직임을 좀 그런 만들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사례로 기업 거버넌스 얘기부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 얘기까지 이남우 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